이곳 새만금. 평화로운 이곳에서 어디선가 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갈대밭 같은 데에서도 애들 많이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들끼리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목격했어요. 이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들깨. 얘가 새끼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저시. 새만금 곳곳에서 보이는 들깨들. 이 아이들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곳 새만금에 사는 들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의 들깨 포획팀 두명진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들과 잘 잡히지 않는 들깨들 포획을 맡아서 하고 있는 두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오늘은 이곳에서 유기견들이 발생됐다고 해서 신고를 받고 제가 한번 유기견들의 그 동태나 은신처 어디서 자주 나타나는지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와보게 됐어요.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제 차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둘러보기로 할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명진 씨의 차를 타고 다함께 들깨들이 자주 목격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들깨 포획 자원봉사자인 명진 씨가 새만금에서 어떤 들깨들을 만났는지 여쭤봤는데요. 이쪽 부분이나 예전에는 제가 처음 포획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재 새만금에 등장하는 들깨들은 주로 두세 마리씩 같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피한다고 하네요. 영진 씨는 아이들이 자주 발견되는 이곳 주차장에서 열심히 밥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밤 10시경이나 되면 애들이 이 주차장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밤 되면 이쪽 주차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밤에도 일부러 한번 와봤더니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잡을 수 있는 애들은 2차에 걸쳐서 6마리 우선 잡고 밤에 또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 또 그때 3마리인가?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잡았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갔을까? 드디어 마주친 들깨. 목소리도 있는데 새끼를 또 어디서 낳은 거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의 녀석. 새끼 어딨어 새끼? 어? 새끼 어디 낳았어?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밥 줄게. 밥 줄게 이리 와. 일로 와 밥 먹어. 밥 먹어 이리 와. 괜찮아 먹어. 하지만 냄새를 맡고는 가버리는 녀석. 지금 당장 안아서 데려가고 싶지만 들깨들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들깨가 발견된다고 해서 바로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는 밥을 챙겨주고 상태를 살펴본 후 포획 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들깨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은 명진 씨. 꼬리가 매력적인 백구가 아까 만났던 아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밥 먹어. 아이가 밥을 먹으면 좋으련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는 녀석들. 이 두 강아지 말고도 다른 강아지가 있는지 드론으로 한번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드론이 찍은 드넓은 새만금 들판. 이곳에 많은 유기견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주변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잘 보호해준다는 소문이 돌자 외지에서 이곳 새만금 근처까지 찾아와 유기견을 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버려진 유기견들, 그들이 결국 새만금 들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처음부터 들깨는 아니에요. 버리거나 뭐 네? 그런 이유로 다 나와서 걔네들이 들깨화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그런 애들이 들깨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곳에 왜 슬픈 이야기가 쓰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새만금이 따뜻한 곳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열심히 수색을 진행해봤지만 아쉽게도 드론으로는 들깨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들깨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다른 장소를 향했는데요. 열심히 찾아가 도착한 곳은 바로 군산 유기동물보호소. 저는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희 보호소에 1년에 약 1700마리에서 1800마리 정도 구조가 되고 있고요. 월 평균 한 150마리에서 180마리 정도 구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쪽하고 그 산업단지 쪽에서 약 10%, 150마리에서 한 200마리 안짝으로 이렇게 구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의 들깨들이 포획되면 이곳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로 온다는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새만금 쪽에서 새끼 3마리하고 이 아이가 같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마침 새만금 쪽에 포획이 있어서 이제 그쪽 포획트를 설치하고 밥을 주기적으로 계속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공항에서 봤던 애들이더라고요. 어미랑 새끼 3마리랑. 네. 그때 그 영상을 제가 돌아다녔을 때 찍어놓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애들이 맞더라고요. 늘 같이 뭉쳐다니던 4마리의 들깨들. 이 아이들도 명진 씨가 이곳 군산 보호소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외에도 보호소에는 명진 씨의 손길을 거친 새만금의 강아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단법인 리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장을 맡고 있는 김순혜입니다. 아이들을 보시면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아이들이 이제 좋은 가정, 따뜻한 집으로 입양이 돼서 얘네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예,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집으로 이제 따뜻한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품고 매일 출근을 하죠. 지금 저희가 군산 시내에 새만금 쪽 가면 너무 많은 개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들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는 개들을 볼 때 그냥 개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동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시민들도 개들을 보면서 그냥 개구나라고 쟤네들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동물로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 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고 걔네들 인생도 좀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죠. 현재 군산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새만금이 굶주리고 도망다녔던 아픔의 장소가 아닌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